영화 혁명을 통해 혁명적 영화 예술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문화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이어 가극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국의 기본 형상수단인 노래를 절가화하는 문제, 방창과 무용의 도입, 흐름식 립체 무대의 방조를 가국혁명에서 근본 문제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단장을 몸소 찾으시고 장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시면서 가사도 명가사로, 곡도 명곡으로 완성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계시며 지혜와 슬기를 안겨주시던 숭고하신 그 모습, 사람들의 가슴 뜨겁게 했습니다. 대화 무려 침식을 잊으시고 사색과 탐구로 동트는 새 아침을 극장에서 맞으신 위대한 장군님. 창조로 또 한밤 바쳤다고 피곤은 하여도 얼마나 보람 있는가고 오히려 일꾼들을 꿈해 주신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노동당 시대에 창조되는 한편 한편의 혁명 가곡이 대걸작으로 되게 하시려 위대한 장군님 집무실에서 지새우신 마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만 사람의 심금을 여주는 혁명 가곡의 하나하나의 명화법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 심오한 탐구에 의해 이룩된 귀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참으로 빛나는 예지와 예술적 재능,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모든 영상을 완전 무결하게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며 창조의 열정 다 바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주인공의 노래 영상을 위해서만도 몇 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배우들의 의상과 소독으로부터 무대에 펼쳐지는 모든 세부들의 형상에서 진실성을 보장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극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방도들을 가르쳐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노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찾아내듯 수천 편의 노래들 중에서 하나하나의 섬유를 골라내어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로 하여 우리 시의 가극 피바다식 혁명가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혁명과 가곡혁명의 빛나는 시련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시야말로 예술의 천재, 음악의 대가이시며 창조의 거장이시라는 칭송과 찬탄으로 끓어넘치게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와 가극 부문에서처럼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들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문예전사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성악과 기악을 비롯한 음악 분야의 예술인들의 재능을 한껏껏 키워주시어 덕창가 덕주가로 키워주시고 국제무대까지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창작가들이 우리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을 담은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내고 그것을 예술인들이 무대들에서 훌륭히 형상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새시대의 여구와 인민대중의 취향을 반영한 명곡명작들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지도로 하여 우리의 음악의 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체적 교회 예술도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손길 밑에서 자랑찬 개화기를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 밑에 새로운 악기들이 개발되고 민족 악기들의 훈련이 개량되어 기악, 관현악 분야에서도 혁명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유례없는 전성기 개화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